보내주세요. 그렇습니다. 아 근데 1058님이 답답하네요. 아니 그래서 왜 로마 공주예요? 또 문자를 보냈네요. 아 이분 아직까지 궁금해하셨군요. 예. 네. 아, 더 얘기해주기 싫은데요 이럴 때. 더 궁금해. 자 얘기해주기 싫답니다 1058님. 왜 아, 로마 공주일까요? 아 제가 그 전생에 누가 전생 봐주시는 분이 저한테 공주 같다고. 근데 로마 공주 같다고 그렇게 어. 말씀하셔서 제가 아 진짜요? 이러고 그냥 좀 생각했는데 그 어느 날 로마에 갔는데 진짜 제가 지도도 안 보고 어. 길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. 진짜로? 저는 그... 에이 내비게이션이 아, 저 진짜 안 켰어요. 에이 가이드가 옆에 있었겠지. 지도 안 켰어요. 가이드가 옆에 있는 거예요. 가이드 없었어요. 없 혼자서? 예. 네, 아니 스태프들하고 제가 막 가자고 했는데 막 트래블 분수도 제가 막 지도 안 보고 가고 이랬거든요. 처음 초행길에. 근데 예. 네. 우와. 그래서 아 내가 정말 공주가 맞았던 것 같다. 공주는 성에서 잘 안 나오는데. 아 근데 그 시대에 알고 보니까 공주도 없었대요. 그래? 예. 네, 그 근데 저는 공주였다고 분명히 믿어요. 예, 뭐 전생이니까 뭐. 왜냐하면 제가 그 뒤로부터 로마 공주라고 말한 뒤부터 좋은 일이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. 그래, 어머. 그게 중요하더라고요. 무언가 내가 믿고 사는 거. 그럼 나는 내가 산적이었던 걸 믿고 살았잖아. 그래서 그런가 고라니들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나? 안 되겠. 네. 자기만의 뭔가 전생을 자기만의 되고 싶어 하나의 로망을 또 만들면 그것도 어차피 전생이니까요. 네, 그럼요. 네, 후생도 아니고 뭐.